부처님 말씀과 마음 공부 64쪽이고요. 내게는 업보가 닥치지 않으리라 라고 작은 악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방울물이 고여서 항아리를 채우나니 작은 악이 쌓여서 큰 죄악이 된다. 내게는 업보가 오지 않으리라 라고 작은 선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방울물이 모여서 항아리를 채우나니 조금씩 쌓은 선이 큰 선을 이룬다. 이제 이런 게 이제 부처님께서 처음 그 뭐 시론, 계론, 생천론에서 선인 선과 악인 악과에 대한 이런 법문을 하셨죠. 이 현상세계, 현상세계의 법칙은 선인 선과 악인 악과의 어떤 법칙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악을 짓는다 할지라도 그 악업을 행한 것이 나에게 남아서 그대로 이게 습으로 쌓인다는 거죠. 그래서 선을 행했든 악을 행했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한 번 쌓이고 두 번 쌓이면 그게 이제 그 습관의 경향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된 악행은 그게 경향성으로 굳어지기 때문에 그게 자기의 어떤 업이 되고 업장이 되고 업습이 되고 자기의 어떤 뭐 성격도 되고 그러겠죠. 그러면 그렇게 이제 경향성으로 굳어져 버리면 이게 이제 위험한 것이 뭐냐면 변화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익숙한 거죠. 이제 뭘 보자마자 나쁜 쪽으로 자동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자동으로 생각이 되는 게 그냥 전자동으로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아도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아왔던 삶의 경향성들이 그렇게 나를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뭐 이런 말 하는데 이게 이제 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쳐 쓸 수 있죠. 고쳐 쓸 수 있는데 이 업으로 이렇게 굳어지고 습관이 되고 이게 아예 업의 장애까지 이렇게 그 굳어지게 되면 그것을 바꾸는 게 좀처럼 쉽지는 않죠. 근데다가 그렇게 되면 본인 스스로 이제 그것을 옳다고 믿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지간해서는 사람 성격 바꾸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도둑질 하던 사람은 난 개가천선해서 이제 더 이상 안 한다 이래도 그래도 또 도둑질을 하게 되고 또 담배 피우는 사람은 담배를 딱 끊었어도 어지간해서는 완전히 끊기가 쉽지 않다고 그러대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담배 끊는 사람하고는 같이 사업을 하지 마라 뭐 이럴 정도로 너무 독한 사람 그건 진짜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습관이 이렇게 굳어지게 되면 그걸 바꾼다는 거는 아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이제 바꾸려고 할 때 내가 이제 굳어진 어떤 내 업의 경향성을 바꾸려고 할 때 그걸 바꾸려고 막 애쓴다고 해서 바꿔지지가 않아요.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툭툭 튀어나오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바꾸려고 할 때 바꾸려고 막 기를 쓰는 노력을 해가지고 바뀌는 게 아니고 근데 이게 나쁜 성격이니까 나쁜 업이니까 바꿔야지 하고 너는 나쁜 놈이야 하고 규정한 다음에 너는 좋은 사람으로 변해야 돼 해서 바꾸려고 막 기를 쓰고 노력하는 행위를 통해 바꿀 수 있느냐 그게 쉽지 않다. 쉽지 않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 이제 우리 심리학이라는 게 뭐 저도 잘은 몰라요. 근데 대충 심리학이라는 게 아마 100년 뭐 이렇게 뭐 즈음 오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한 100년 동안 심리학이 오면서 그동안 심리학은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니까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 평균적이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을 이제 장애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뭐 강박장애, 무슨 장애에서 장애가 점수가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어요. 심한 사람이 있고 안 심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의 심리학의 흐름이, 지난 100년 동안 심리학의 흐름이 얘는 무슨 장애를 진단하는 방법을 개발해냈고 진단한 다음에 그 사람을 이제 정상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장애 딱 이름을 붙여놓은 다음에 이걸 바꾸는 방법들이 연구되는 역사가 심리학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무슨 인지치료니 뭐 행동치료니 뭐 생각을 바꿔가지고 그걸 바꿀 수 있다, 뭐 행동을 바꿔서 바꿀 수 있다, 뭐 다양한 이제 기법들
그 사람의 업습을 변화시키는, 좋게 바꾸는, 나쁜 악업을 선업으로 이렇게 뒤바꾸는, 이런 것들을 이제 지난 100년 동안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결론이 났습니다. 100년을 했는데 안 되더라. 그 안 된다. 그 답이 없다. 왜 안 되더라는 거냐면 100%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요즘엔 또 워낙 심리학도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발전을 해서 상당히 도움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걸 직면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게 요즘에 나온 어떤 심리학의 어떤 그 변화들이 그런 것들이 좀 더 가깝게 해줘요. 근데 과거에 그게 문제라고 여기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방식으로 했더니 잠깐 좋아지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좋아지는 것 같았는데 그게 근원에서 해결되진 않더라. 그게 결국엔 나중에 쌓였다가 다시 터지더라. 잠깐 덮어놓은 것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 그래서 근원적인 해결책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넌 나쁜 놈이야. 넌 장애가 있어. 더구나 장애 지수가 높아. 넌 정상이 아니야. 비정상이야. 너 바꾸려면 열심히 노력해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막 더 강박이 생기는 거예요. 바뀌어야 된다라는 강박. 난 나쁜 놈이라서 변해야 된다라는 강박에 오히려 사로잡혀서 힘들고 바뀌어야 돼 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오히려 이게 막 더 반대편으로 폭발하거나 이러기도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도대체 이게 심리학 아무리 똑똑하신 분들이 연구를 100년을 해도 답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바꾸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오히려 더 안 바뀌어지는 아이러니가 튀어나오더라는 거죠. 그럼 뭐지? 이렇게 당황하고 있던 와중에 불교가 서양으로 전파가 된 거예요. 달라이라마, 틱냐탄 스님, 뭐 또 우리 숭산 스님 같은 뭐 이런 분들을 통해서 불교가 이제 전례가 되면서 그 뭐 하버드 대학에서 심리 뭐 이런 쪽을 하는 교수님들이 불교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거구나. 여기 답이 있구나. 우리가 그동안 풀지 못했던 답이 여기 있구나. 그러니까 불교는 처음 보는 방식이더라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 다 있지? 난생 처음 보는 방식인 거예요. 문제라고 규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동안 사람들의 생각이었잖아요. 심리학의 방식이었는데 불교는 그 사람을 문제가 있다라고 낙인 찍거나 이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관이잖아요. 불교의 수행이라고 하면은 중도인데 중도의 수행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지관이라고 말하거든요. 멈출 짓자, 생각, 판단, 분별, 규정 이런 것들을 멈추라는 거거든요. 너는 문제야. 이렇게 규정하는 걸 멈추라는 거예요. 나는 나쁜 놈이구나. 나는 능력이 없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문제가 많구나. 이런 규정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것도 판단, 분별이잖아요. 그 판단, 분별을 진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교는 지금까지 진단 방법을 엄청나게 발전해 왔잖아요. 저희도 이제 제가 군에 있을 때 심리학을 공부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군에서는 장병들 중에 막 스트레스 받고 막 괴로워하고 막 뭐 너무 힘들어하는 장병들이 많잖아요. 요즘 말로 사랑이 필요한 병사들, 그 옛날 말로는 관심사병 이렇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을 누군가 케어를 해야 되니까 이게 종교인 분들, 목사, 신부, 스님들이 좀 케어해 주셔야 안 되겠나. 근데 그거를 종교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케어는 절이나 교회에서는 하겠지만 그냥 보편적인 방식으로, 가장 대중적인 방식으로 장병들을 정상으로 돌려놔라 이거죠. 그걸 이제 우리 군종장교들에게 하라고 하다 보니까 그 종교적인 방식으로 하면 이게 표준화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심리학의 방식으로 심리치유, 심리상담을 통해서 바꾸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 신부님, 우리들이 모여가지고 심리 관련된 자격증 따로 많이 다녔어요. 안 배운 게 없어요. 이것저것 그때 유명했던 막 온갖 자격증 다 땄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리학에 대해서 재미나게 이렇게 좀 공부를 하게 됐죠. 근데 심리학에서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저도 이제 해보니까 이게
한 10분, 20분 이렇게 다양한 검사를 해요. 검사지가 엄청 많잖아요. 검사하면, 요즘 MBTI 하듯이, 뭐 검사하면 뭐 탁탁탁 나와요. 너는 뭐다, 너는 뭐다, 뭐가 부족하다, 뭐가 좋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뭐 온갖 직장은 어떤 걸 하는 게 좋고, 뭐 별의별 다양한 것들이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돼요. 도움을 많이 받았고, 되게 모든 학문들은 다 도움이 돼요. 그리고 우리 불교에서는 세관법, 출세관법이라고 해서 세간에도 법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세관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관법의 영역에서는 세관법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출세관법의 영역으로 들어와서는 그땐 이제 출리심이라 해가지고 이 세간에서 벗어나겠다라는 마음, 그걸 가져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한정해서 이제 세간을 내려놔라 이렇게 방편을 쓰는 것 뿐이지. 그래야 출세간에 내가 매진할 수 있으니까 세간법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도움들이 돼요. 저도 이제 해본 것 중에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은 나름 도움이 되는 것 같았어요. 뭐였냐면요, 어느 이제 목사님 신부님 이제 같이 갔는데 거기서는 저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심리 이렇게 뭐 하는데 그 뭐라 해야죠, 이렇게 역학을 그걸 해가지고 내가 어릴 때 뭐 부모님 때 상처를 엄청 받았어요. 그럼 이제 그 얘기를 딱 들어본 다음에 이제 내가 부모님이 되고 옆에 있는 그 선생님이 이제 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할 법한 얘기를 막 하면 내가 거꾸로 부모님 입장이 돼가지고 너 네가 잘못했잖아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신기한 게 어떤 종교인 분께서 그 하시는 옆에 지켜만 봐도 신기하더라고요. 당신은 부모님에 대한 엄청난 분노가 있어서 그 부모님이 나에게 했던 그 분노 때문에 엄청 상처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이 거꾸로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한테 막 네가 잘못했다고 막 써붙이는데 본인이 이 사람이니까 자기가 더 잘 알잖아요. 이게 잘못한 거를. 그러니까 본인이 막 뭐라고 막 화를 내면서 막 네 같은 녀석은 어쩌고 하면서 막 화를 내고 하는데 너무 리얼하게 몰입을 해가지고 본인이 역할을 바꾼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돼버려가지고 너 같은 놈이, 너 같은 자식을 둔 부모는 오죽 마음이 어떻겠느냐고 하면서 너 같은 놈을 둔 나는 얼마나 괴로웠겠느냐 하면서 네 무슨 짓 된 거 기억 안 나냐, 나도 괴로웠다, 너 때문에 나도 힘들었다 하면서 막 쏟아붓더란 말이에요. 너무 리얼하게. 그러고 났는데 나중에 한동안 멍하고 계시더니 본인 스스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와, 내가 한쪽만 봤구나. 내가 자식 입장만 생각했구나. 내가 리얼하게 부모 입장이 돼보고 나니까 그게 와, 이해가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치유가 되고 부모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어떤 계기가 되었다. 뭐 이런 걸 옆에서 이렇게 좀 직접 지켜보면서 되게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렇게 그것은 어떤 걸까요? 그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나는 이제 내 견해만, 내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견해 속에 갇혀서 살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가지고는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마음을 닫는 거죠. 그 사람 입장이 안 돼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부부간의 갈등이 있다, 역할을 탁 바꿔버리면 신기하게 보살님이 남편 입장을 기가 막히게 대변하면서 이렇게 할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한 번쯤 상대방이 되어서 이렇게 역할을 해보는 것이 되게 이렇게, 아, 이거 참 되게 뭐랄까, 상대방을 이해하고 내 견해만 주장하지 않을 수 있고 마음을 열 수 있는 좋은 어떤 계기가 되겠다. 이제 이런 식의 것들을 보면서 저도 나름 되게 도움도 받고, 아, 이런 것들이 진짜 이교시, 어찌 보면 그 옛날에 이제 불교 수련대회 많이 가잖아요, 우리. 옛날에 수련대 같은 게 많았어요. 내지는 불교에서도 보면 이제 수련회 같은 게 많았어요. 뭐 템플스테이 이런 것도 있지만, 근데 그 템플스테이에 있는 다양한 그 이제 기법 같은 것들이 있어요. 수행이라고 해서 요즘에는 염불하고 독경하고 절만시키고 그러지 않아요, 템플스테이 같은 데서. 이 심리 치유의 방식 같은 것들을 상당히 도입을 해서 스스로 이렇게 문제 있던 것들을 이렇게 직접 만나게 해주고 이런 것들을 불교에서도 많이 해요. 이제 이게 서로가 이제 좀 부족한 부분들을 메워주고 하면서 하는 거겠죠. 이것도
우리 부처님 말씀하신 지론, 개론, 생천론 수준의 이 현실 세계, 이 현실 세계의 수준에서는 우리를 상당히 많이 이렇게 열리게 만들고 우리를 조금 더 좀 이렇게 깨어 있는 마음으로 지켜보게 만들고 이제 그럴 수 있는 아주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어쨌든 이것이 답이 없었는데 불교를 만나가지고 이 스님들의 설법을 들어보니까 이걸 문제라고 문제라고 낙인 찍는 것 자체를 일단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왜 사람을 그렇게 옳다 그러다로 둘로 나눠 놓느냐? 옳은 사람, 틀린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그걸 왜 이렇게 나눠 놓느냐? 구분하느냐? 그렇게 분별해가지고 그거를 변화시키려고 막 길을 쓰고 노력한다? 그걸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불교 수행법에서는 불교 수행법이 이제 중도인데 중도를 현실 속에 구현하는 게 팔정도거든요. 근데 그 팔정도를 억지로 갈고 닦는 게 아니라 지관, 멈추고 보기만 하면,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기만 하면, 정견, 보기만 하면 그냥 해결된다는 게 사념처거든요. 그 있는 그대로 통찰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해결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도 사실은 몰라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모른다, 모를 뿐. 그러니까 좋은 걸 취하고 싶은 집착도 해결해야 되고 싫은 거를 거부하고 싶은 것도 해결해야 되고 이 문제를 현대에서는 진단을 하고 나야 그 진단에 대해서 해결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사념처에서 법념처 마지막 신수심법 하는데 법념처를 보면 이게 뭐냐면요. 나와 세상 일체 모든 존재, 모든 것들, 모든 존재 이게 법이거든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 즉 나와 세계를 포함한 전부를 법이라고 해요. 존재라고 해요. 근데 이 있는 그대로의 인연 따라 생겨난 모든 것들, 이것을 법념처, 법을 있는 그대로를 그냥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자리라는 건 내 생각과 해석으로 재해석하지 말고, 덧칠하지 말고, 분별하고 생각하고 판단하지 말고 그냥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념처에서 오계도 그냥 보고 칠각지도 그냥 보고 이러거든요. 오계라는 거는 우리 탐지지 삼독의 확장판 같은데 그 이제 우리 마음을 뒤덮는 오염된 마음들이에요. 뭐 수행하려고 하면은 너무 졸리거나 뭐 의심, 이 공부해서 되겠어 하는 의심이 들거나 뭐 욕망 같은 것들이 막 올라오거나 또는 막 너무 들뜨는 마음이나 가라는 마음이 생기거나 이런 어떤 수행을 방해하고 우리 공부를, 우리의 맑음을 방해하는 어떤 마음의 요소들 그런 것들이 올라올 때 다른 거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올라오든지 내 마음을 오염시키는 것이 올라오든지 아니면 칠각지라고 해서 마음 공부를 했더니 마음이 고요해지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지고 법이 뭔지 이것이 법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고 환희심이 생기고 어떤 뭐 희열이 생기고 기쁜 마음이 생기고 이런 고요한 평정이 생기고 이런 좋은 마음들 있잖아요. 수행에 공덕이 되는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고 마음을 뒤덮는 오염된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는데 두 가지 마음을 동등하게 그저 통찰할 뿐 똑같은 법념처인 거예요. 안 좋은 마음을 내가 안 좋은 마음이니까 벗겨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좋은 마음이 올라와도 그냥 알아차릴 뿐 좋은 마음이 올라오면 우리는 좋은 마음을 쥐고 싶거든요. 더 경험하고 싶고 와 그때 그거 막 너무 환상적이었어. 그걸 난 한번 더 경험해보고 싶어. 이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 취사 간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취하려는 것도 병이고 버리려는 것도 병이다. 그러니까 그걸 동등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거 아니에요? 좋은 걸로 보고 나쁜 걸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통찰할 뿐 거긴 분별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법을 설하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오계 같은 나쁜 것도 봐라. 칠각지 같이 좋은 것도 봐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방편을 쓰는 거지. 즉 이 말을 심리치유에 대입해 보면 강박장애, 뭐 우울장애, 뭐 온갖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그걸 그냥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진단해가지고 해결하고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 순수한 첫 번째 자리에서
오염되지 않은 첫 번째 자리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판단하지 않고 그것 속에 있어준다. 그것으로 존재한다. 그것을 그냥 경험해준다. 그 속으로 뛰어든다는 거예요. 강박장애가 있는데 그걸 버려야 되는 게 아니었고 그 속으로 뛰어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누가 해봤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짜 공부는요, 정말 위대한 공부는 가장 쉽고 가장 할 게 없고 가장 심플하고 단순한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한 사람들 머릿속에 문제야,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해결법만 생각하는, 방법론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중도적인 방식, 길하는 길,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길,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생각하는 사람에게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문제 속으로 뛰어드는 방식이 얼마나 이게 받아들이기 힘들었겠어요, 처음에는. 이게 말이 돼? 이게 가나선을 주창하신 대혜 스님께서는 대혜 서장에서, 대혜 종고 스님이 서장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자가 와서, 스님, 제가 지금 끌어오르는 이 분노와 뭐 화와 너무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이 괴로움의 불길이 막 내 온몸을 막 태우는 것 같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괴로워 죽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제가 이 뜨거운 불길에서 피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불교에서는 이 불의 비유를 들거든요. 탐진치 삼독의 불길이 타오른다, 이렇게 불길처럼 타오른다, 이런 비유를 들거든요. 내 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마음 때문에 막 뜨겁게 불타오르는 것 때문에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피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피하는 방법을 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혜종구스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피해라. 그 밖에서 여기가 동쪽에 있다가 서쪽에 있다가 의자를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가 의자를 뒤로 돌려보면 등이 뜨겁고 옆으로 하면 왼쪽 뺨이 뜨겁고 어떻게 해도 계속 뜨겁단 말이에요. 너무 큰 불길이 나를 쫓아다닐 때는 어디 가도 불길이 쫓아오는데 어디로 피할 수가 있겠어요. 피해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피할 생각만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왜? 취하거나 버리거나, 좋은 건 취하고 싫은 건 버리는 것밖에 사람을 할 줄 몰라요. 그게 분별심이거든요. 그거밖에 안 해본 거예요, 태어나서. 그러니까 피하는 방법을 묻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선지식은 그 불길 속으로 피해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건 피하는 게 아니잖아요. 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피하지 말고 직면해라는 거죠. 피하지 말고 그것과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불길 속으로 피하면 불길과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불길은 자기가 뜨겁다고 생각할까요? 불길은 불길을 피해서 도망치려고 생각할까요? 불길은 자기가 뜨겁지를 않아요. 불길 옆에 있는 사람이나 뜨겁지. 불길이 돼버리면 불길은 뜨겁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불길 옆에 있지 말라. 불이법, 둘이 둘로 나누어가지고 취하려거나 버리려고 하는 건 다 이런 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불이법 본래가 하나란 말이에요. 본래가 하나. 번뇌가고 볼이에요. 번뇌가고 볼이기 때문에 번뇌 속으로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그것과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더 이상 뜨겁지가 않아요. 그거 자체가 돼 버리니까. 이 불교에서 말하는 지관, 중도, 윗바사나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어떤 문제나 장애가 있을 때 그걸 문제라고 하고 장애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장애가 없으니까 정상이겠구나. 나는 장애가 있으니까 문제가 많아. 이렇게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고 자기를 막 중생으로 어리석은 존재로 낙인 찍고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번뇌가 있든 없든 동등한 부처란 말이죠. 번뇌에 시달리는 사람이나 수행을 열심히 해가지고 막 환희심에 막 젖어서 막 기뻐서 환희심에 막 기뻐하는 사람이나 다를 게 없단 말이에요. 똑같은 부처예요. 이 사람은 번뇌에 사로잡혀 있는 거고 이 사람은 환희심에 사로잡혀 있는 거지. 그거를 부처님은 놀랍게도, 넌 수행해가지고 칠각지를 얻었으니까 넌 대단하다, 훌륭하다, 너는 오계가 너를 집어삼키고 있으니까 너는 아직 수행 멀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계가 나를 집어삼켜도 있는 그대로 통찰하고, 칠각지가 막 일어나더라도 그걸 가지고 막 내가 공부가 잘 됐다, 나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다,
나는 공부해가지고 이런 것까지 체험해봤다. 이런 상에 취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법상에 도취돼가지고 그것도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우린 그런 생각 안 해보죠. 나쁜 거를 피하는 거는 수행 잘하는 건데 좋은 거에 집착하는 건 수행, 문제라고 생각 안 해요. 좋은 거에 집착하는 건. 좋은 거에 집착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 공부를 하다가 쑥 내려가는 체험을 했다. 그 체험에 집착하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런데 막 너무 놀라운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한 번도 태어나서 경험해보지 못한 체험을 했으니까 거기에 집착을 해요. 그런 사람에게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통찰하라는 게 사념초가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체험도 놔버려라는 거예요. 그냥 볼 뿐이지. 그 체험은 그 깨달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 있잖아요. 내 옆에 있는 도반 보니까 뭐 오만가지 체험을 다 해요. 뭐 어떤 사람은요 진짜 체험 많이 하는 사람은요 그냥 우리 학생들 수련회 시켜도 그런다니까요. 제가 체험을 시켜줘가지고 이 친구들에게 감동을 주고 싶다 이러면 약간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게 만들어집니다. 제가 분위기부터 그렇게 딱 잡고 시작을 하잖아요. 약간 방편으로 좀 뭔가 감동을 주고 싶다 이럴 때 아예 애초에 분위기를 잡고 시작해요. 그냥 아예 이거 딱 집중해봐라. 뭔가 이게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막 꼬셔요. 가스라이팅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막 유도를 하면서 이제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연불이든 진원이든 그냥 딴 생각, 잡생각 일어나지 않게 젊은 애들 막 힘 있잖아. 힘 있는데 막 큰 소리로 온만이 반면만 하라고 하든지 막 관세음보살만 하라고 하든지 뭔가 막 그냥 오옴 하면서 배 힘주고 오옴 아후옴 하면서 이런 것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냥 갑자기 몰입이 돼요. 그런데다가 막 한 50명, 100명이 한꺼번에 한 공간 안에서 막 다 같이 큰 소리로 막 몰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 같이 하면 이게 더 힘이 있어요. 그럼 막 몰입이 돼버려요. 그러면 한 시간 그러고 나서 딱 앉아서 동그랗게 앉아서 얘기를 하면 반 이상이 한 70% 이상이 막 놀라운 체험을 하고 막 어떤 사람은 뛰쳐나가서 토하고 뭐 하늘을 붕 떴다래고 뭐 누구 소리를 들었다래고 막 별의별 오만가지 체험이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할 때 한 30%는 시무룩해가지고 기가 푹 죽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2박 3일, 3박 4일을 했는데도 남들은 2박 3일 동안 온갖 체험 다 했는데 본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아무런 체험이 없는 그런 사람은 기가 푹 죽어 있단 말이에요. 인상 푹 쓰고 나는 수행 불구자인가 보다. 나는 수행을 해도 안 되는가 보다. 난 아무런 변화가 없다. 아이 거의 그러지 않습니까? 남들 수행했다라는 체험 이야기 들으면 막 부럽고 와, 대단해 보이고 막 나도 저러고 싶은데 느껴지잖아요. 그것도 병이라니까요. 그것도 거기 쥐고 있으면 그것도 병이라니까요. 그건 그냥 칠각지를 관해야 될 대상일 뿐이에요. 사념처라는 게 뭐예요? 사띠, 알아차릴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그게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통찰하게 되면 좋은 경계든 나쁜 경계든 그걸 통찰하기만 하면 바라보기만 하면 그게 아 좋은 것도 왔다 가는 거구나. 영원한 게 아니구나. 진짜 법이 아니구나. 왔다 가는 걸 어떻게 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진짜라고 할 수 있어요. 왔다 가는 인연 따라 오고 가는 허망한 거죠. 인연 가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재행 무상이구나. 좋은 느낌도 무상이고 나쁜 느낌도 무상이구나. 무상한데 집착할 필요가 없구나. 아니, 무상하게 왔다 가는 걸 어떻게 나라고 할 수 있냐. 좋은 게 왔다 가면 나는 좋은 사람입니까? 그냥 왔다 간 거지 좋은 게. 나쁜 게 왔다 가면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인연 따라 왔다 간 거지 내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상무화를 깨닫는단 말이에요. 재행무상 재법무화를 깨닫는단 말이죠. 거기서 통찰하게 된단 말이에요. 무상과 무화를 통찰하게 되면 내가 아닌데 무상하게 변해가고 내가 아닌데 그걸 나라고 쥐지 않죠. 아집을 가지고 내 거라고 쥐지 않죠. 좋은 것도 쥐지 않고 싫은 것도 쥐지 않으니까 취사 간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무상무화를 깨달아서 쥐지 않으면 괴로울 게 없어요. 일체 계고가 사라져서 열반 적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상무화이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은 일체 개고인 거예요, 중생들한테는. 그렇게 세 가지가 삼법인인 거예요. 근데 이걸 통찰하고 나면 일체 개고가 열반 적정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이 법을 통찰하게 된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왜 보라고 하겠어요? 정견,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봐라. 그게 중도거든요. 간단한 거예요. 중도,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봐라. 우린 지금까지 있는 그대로를 자기식대로 왜곡하고 판단하고 해석하고 비교해서만 봤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보는 이 단순한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면 정견하면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죠. 그냥 볼 뿐이지. 좋은 경계도 없고 나쁜 경계도 없어요. 그냥 볼 뿐이지. 좋은 사람도 없고 나쁜 사람도 없어요. 나는 좋은 사람도 아니고 나쁜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보고 있을 뿐이에요. 모든 전체를, 법을. 법이 뭐가 법이에요? 이 몸도 법이고 세계도 법이고 전부 법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구체적으로 사념초에서 오온을 관해라. 12초 18개를 관해라 이래요. 온, 몸을 관하고 있는 그대로 몸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대상이에요, 얘는. 얘는, 얘도 보이지요? 대상이니까 보이잖아요? 얘도 보이잖아요. 보는 대상 아니에요, 이거? 이 몸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거, 이게 납니까? 이거 주관입니까? 이 몸? 내가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내가 몸의 감각을 느낄 수 있잖아요. 아, 느끼는 놈이 나지? 느껴지는 것이 나겠어요? 느껴지는 거는 왔다 가잖아요. 10대 때 느껴지는 감각 사라졌잖아요. 감각이 계속 왔다 가잖아요. 느낌도 왔다 가고, 생각도 왔다 가고. 몸도 왔다 갔잖아요. 10대 때 몸 왔다가 가버렸잖아요. 하나도 찾을 수 없잖아요. 근데 10대 때도 그 몸을, 그 젊고 뽀송뽀송하던 몸을 보고 있던 내가 있었고, 지금도 내가 이거 보는 놈은 있단 말이에요. 보는 놈은. 그거는 다른 놈일까요? 아니, 눈동자가 보는 것 같으면 눈동자도 왔다 갔는데요? 그럼 10대 때 그 보던 놈하고 지금 보는 눈하고 다르죠. 그때 때는 젊은 눈동자였고 지금은 노안이 온 눈동자인데. 그 눈동자가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보는 놈은 왔다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몸도 왔다 가고 느낀 감정, 생각, 의지, 오온이 다 왔다 가도. 그래서 이거를 오온이 왔다 가는구나 뭐 이렇게 해석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몸과 마음을 그냥 바라보면 무상고 무아를 통찰하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18개 마찬가지예요. 내 눈과 눈에서 보이는 경계, 색경과 이것이 접촉할 때 촉을 통해서 일어나는 인식. 아, 이거 하얀색 컵이구나. 이런 분별인식. 내 안에서 이걸 보자마자 일어나는 분별의식. 좋다거나 나쁘다는 분별심. 이거 있는 그대로 그냥 보는, 볼 뿐이란 말이에요, 볼 뿐. 이게 공부예요. 이 볼 뿐인 이 자리는 분별의 자리가 아니잖아요. 분별해서 보는 게 아니잖아요. 분별해서 보는 건, 여러분 처음에 오자마자, 이 지구별에 오자마자 분별할 줄 알았습니까? 몰랐잖아요. 그때는 그냥 그 어린 아기의 그 맑고 투명한 세상 모든 것이 전부 다 신기하고 막 그냥 너무 신기한, 뭐 지가 똥을 싸고도 지 똥을 막 이렇게 손으로 막 철퍽철퍽 하면서 웃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더러운 것도 막 그냥 갖다가 막 그냥 입에 대기도 하고, 강아지 막 고양이 끌어안고 막 그냥 입으로 빨고 이러면서도 이 털이 입에 들어가면 안 돼 뭐 어쩌고 이런 생각이 있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냥 그 생경한 눈동자, 아무것도 모르는 그 순진한, 천진한 그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 들면서 배운 거죠. 명과 상, 이름, 특정한 모양을 이름과 개입시키면서 이거는 컵이야 라고 배우고, 이건 사람이야 라고 배우고,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배우고, 이런 건 나쁜 행동이야, 좋은 행동이야 배우고, 이런 명과 상을 배우면서 분별심이 생겨나면서 이건 좋은 거고 저건 나쁜 거야를 배웠잖아요. 배우면 진짜가 아닌 것도 진짜처럼 배우면 진짜라고 믿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견해가 옳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뭐 아프리카 어느 부족은 살이 찌면 찔수록 미녀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빠질수록 미녀잖아요. 또 우리 제 이제 도반 스님 중에 이렇게 약간 그 중국의 포대화상 같이 생긴 게 달마 포대화상 같이 생긴 스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그 중국을 한번 갔다 오시더니 뭐 약간 업되셔가지고 야 내가 중국 가서 살아야 되겠어. 내가 중국에서 먹히는 얼굴이라고. 중국 사람들은 나를 보고 막 그 포대화상하고 닮아가지고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런 문화 속에서 예를 들어 뭐 미얀마 갔을 때 보니까 여기 이걸 찢어가지고 여기다가 접시를 이렇게 달아서 접시를 큰 것 하는 사람일수록 미녀라 그래요. 그럼 이제 그거를 어릴 때부터 그렇게 주워 들으면 실제 이 접시 크게 닮으면 미녀처럼 보이는 거예요. 뚱뚱하면 미녀처럼 보이고 포대화상 닮으면 미남처럼 보이고 이렇게 되지 않나요? 여러분 누가 나는 별 관심이 없는데 이게 되게 귀한 거라고 막 얘기하면 진짠가 하고 막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가방은 우리가 진짜 아무리 뜯어봐도 이게 뭐 몇백만 원짜리 가방하고 5만원짜리 가방하고 차이를 모르겠거든요. 사실 이제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봐도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도 사실은 모르잖아요. 그냥 비싸다고 하니까 그냥 그래 하는 거지 사실은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비싸다고 이게 막 예를 들어 500만원짜리야 이러고 이제 누가 가져왔다 그 선물을 줬다 그러면 왠지 모르게 이게 정말 막 애지중지하면서 막 그냥 이럴 거 아니겠어요? 사실 전에 말씀드린 저희 어머니한테 저는 짝퉁인지 모르고 5만원짜리 비싼 메이크로 사다 드려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제가 이 얘기를 저 BTN에서 못해요. 부모님이 딱 보는 게 BTN밖에 안 보시거든요. 이건 안 보시니까 제가 이런 말 해도 아직 모르실 거예요. 그러면 본인한테는 그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는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 하던 것도 남들이 야 괜찮아 하면 괜찮은 줄 알잖아요.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진짜 괜찮아 보이지 않아요? 처음엔 별로였던 사람이 옆에서 괜찮다라면 진짜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정해진 실체적인 게 없어서 그래요. 그 관념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좋고 나쁜 게 만들어진 거라니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만들면 우리는 그렇게 굳어져요. 분별심이 그렇게 굳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미녀의 기준, 미남의 기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정해놓고서는 이건 좋고 저건 싫어 이렇게 분별하길 좋아하잖아요. 근데 분별하지 않으면 대평등이에요. 모두가 일체가 일체 모든 경계가 전부 다 대평등이에요. 본래 세상은 대평등의 세상인 거예요. 좋고 나쁜 게 없는 거예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없단 말이죠. 완전히 모두가 부처란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는 옛날에는 꿈이 크고 원대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애들 밥이나 해주면서 내 젊은 청춘을 다 보내면서 그러면서 내 인생 어디 갔나 예를 들어 이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왜 내 인생은 쪼그라든 것 같고 남들 보니까 막 젊었을 때 일한 엄마들 보니까 막 직장 다니면서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막 차도 좋은 거 타고 가방도 비싼 거 하고 하면서 뭐 모처럼 뭐 만나면은 밥도 한번 막 멋있게 쏘고 그 내 인생이 막 괜히 처량해 보이고 근데 맨날 밥 내 딴에는 열심히 맛있게 만들어줘도 나 안 먹을 건데 이러고 그냥 나간다든지 왜 밥맛이 이러냐고 뭐 그런다든지 어느 집 가니까 참 맛있던데 뭐 이런다든지 뭐 이런 소리나 들어서 가면서 내가 이 놈들하고 내가 내 인생을 바치며 살았다는 게 내가 어이가 없다 이러면 사는 분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법에서는 그거는 현상세계가 그런 거예요. 현상세계에서는 그 보살님은 직장에서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이고 나는 맨날 만나는 이 남편하고 자식 얘네만 바라보면서 평생을 산 것 같은 무기력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게 자기 생각이잖아요. 진실은 그렇지 않아요. 출세간의 진실은 동등하다니까요.
내 아들을 내가 만나면서 인연 맺고 있는 이 밥 먹어 이 말 한마디와 그분이 5천억짜리 사업 계약을 따내가지고 따냈다 하고서 신나하는 그 말이 이 첫 번째 자리에서 다르지 않은 말이에요. 내가 밥 해주는 이 행동과 뭐 천억을 버는 어떤 문서를 만드는 그 작업이 다른 작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동등한 부처뿐인 세상에서 비중이 없단 말이에요. 그 대단하고 못난 게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냥 그래서 정멸이래. 정멸. 정멸이 뭐겠어요? 고요하고 고요해도 이렇게 고요할 수가 없는 완전히 딱 끊어져서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아니 눈앞에 분별을 따라가면 천억이 있고 10원이 있는데 이 정멸의 자리에서는 천억하고 10원하고 똑같다니까요. 그게 다 이 공에서 드러난 인연이잖아요. 인연. 공한 가운데 드러난 인연이에요. 근데 자기 분별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평생을 그냥 어떤 예를 들어 장애가 있는 애 하나를 입양해가지고 그 아이를 위해서 평생을 내가 그 아이 뒷바라지만 하고 살았다. 그러다가 내가 문득 깨달았다. 그렇다 죽었어요. 이 사람은 이 전 인류를 살려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계속 승승장구하면서 어마어마한 대기업에서 세상을 바꿀 만한 엄청난 발견 막을 하고 일론 머스크처럼 온갖 것들 막 정말 개발하고 하면서 세상을 몇 번을 막 뒤바꿨다. 그러다가 죽었다. 그건 현상세계 얘기예요. 현상세계. 아무리 일론 머스크 10명이 있어도 자기 마음 하나 깨닫는 것만 못하다니까요. 마음 하나 깨달아버리면은 그 가난한 농부로 평생 살다 죽었어도 그게 인류를 구원한 거라니까요. 그 인류를 구원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마어마한 수천조원대를 벌어가지고 수조원을 전세계에 막 도움을 줬어도 후원을 하고 돕기를 했어도 그거는 세간법이에요. 세간법. 세간법에서는 훌륭한 사람이죠. 놀랍게 훌륭한 사람이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이 훌륭한 사람이죠. 근데 출세간에서는 그냥 아직 걸음마도 못한 유치원생하고 똑같아요. 이 출세간에는 아주 무지몽매한 거예요. 하나도 이런 게 없는 거예요. 하나도 이런 게 없는 것이다. 왜 그럴까요? 본래 정멸인 가운데 이루는 게 없어요. 여기는 이루는 게 없어요. 인연 따라 인연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 뿐이지. 그거는 인연 가합이거든요. 인연을 잘 조합시켜가지고 사람들을 잘 조합시켜서 수천억을 만드는 기업을 만들었어도 그 인연이 생겨나고 인연이 사라진 그거 다예요. 그 가치가 없어요. 출세간에서는 가치가 없다는 게 세간에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정멸 속에서 바다에서 드러난 파도예요. 그게 똑같지. 그런데 파도가 거대한 막 집채만한 파도가 이렇게 쳤어도 집채만한 파도를 자기가 내가 이 파도예요. 어마어마한 파도를 해서 주변 사람들 막 다 집어삼켰어도 자기가 바다인지 모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봐요. 지가 파도인데. 집채만한 파도여도 파도고 요만한 1cm짜리 파도여도 파도인데. 근데 1cm짜리 파도였어도 자기가 바다인 줄 알면 얘가 파도입니까? 전 바다 전체지. 이건 전체 바다로 깨어난 존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이 거창하고 현실이 대단하고 막 이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건 인연 따라 어찌어찌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역할이 주어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법계에서 주어져요. 어찌 보면 이거는. 주어지지 않나요? 신기하게. 내가 해야 될 일이 내가 찾아 나선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쪽에서 온다니까요. 그냥 그러면 그냥 인연 따라 사는 거예요. 거기 맞춰서. 언제까지? 인연이 계속 될 때까지. 그러다 인연이 떠나가. 근데 이게 다 인연인 줄 아니까 지금 왔다고 해서 거기 막 신나하고 막 어깨 힘들어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다 인연인 줄 아니까. 이거 언제든 사라질 것 뿐이 아니까. 이거 대단할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인연 따라 주어진 거 그냥 할 뿐이죠. 그러니까 이 큰 스님들이 인연 따라 인연을 만나면 베풀고 인연이 없으면 그냥 쉰다. 그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어떤 인연도 그냥 감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동등한 인연이죠. 똑같은 모든 인연이 동등한 인연이에요. 내가 한 명을 데려다 놓고 그 한 명을 일깨우게 깨닫게 해주는 것과 수만 명을에게 강의를 해가지고 수만 명, 수백 명을 깨어나게 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하나거든요. 부처님 한 분,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부처님 한 분이 2500년 전에 딱 깨어났는데 당신은 그 한 명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한 명이 한 일이 아니죠. 우리 지금부터가 시작이에요.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35밖에 안 된 청년이 깨달았다라는 그 사건이 인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지금부터 시작이 아닐까요? 지금까지는 2500년 동안 워밍업 같은 그런 거였고 지금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지금은 이 법이 전 세계적으로 막 이 언론이니 이런 걸 통해서 막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전해지기 때문에 이제는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이제는 누구나 유튜브가 됐든 TV가 됐든 언론이 됐든 요즘에 뭐 챗GPT라 해가지고 가장 훌륭한 예를 들어 이럴까요? 뭐 가장 훌륭한 강의가 뭐냐? 이런 거 다 찾아줄걸요? 아마 나중에 내가 찾을 것도 없이 자기 안목 가지고 못 봐도 누가 찾으실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먹탁소리 홈페이지에다가 누가 챗GPT가 그 이게 검색 엔진 같은 이런 건데 이렇게 막 이렇게 말 글을 쓰면 그거를 이렇게 다 찾아준대요. 근데 이게 막 기가 막히대요. 예를 들어 뭐 무슨 소설을 써줘 이러면 소설을 막 몇 분이면 소설 한 편이 나오고 책 한 권이 나오고 이런다는 거죠. 그 누가 깨달음이 뭐니 하고 물어보니까 깨달음에 대해서 쫙 써놓은 게 아주 고승의 본문 같이 썼더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는 완전히 열린 세상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땠냐면요. 옛날에는 사기치기가 너무 쉬웠던 게 사기꾼 그 사이비 종교 교주가 사람들을 무지 몽매한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너 나 아니면 너 큰일 난다. 너 인생 완전 끝장난다. 나에게 헌신해야만 너는 살 수가 있다. 안 그러면 너는 죽는다. 나만이 너를 이끌 수 있다. 세상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너의 스승이다. 넌 나를 스승으로 삼아야지 너 집안이 우환이 없고 좋아진다. 조금 아주 악질인 사람은 이렇게까지 말하죠. 그렇게 해서 말 안 듣잖아요. 그럼 협박하는 거예요. 알아서 해라. 너 나에게서 벗어나면 너 집안에 큰 우환이 있다. 생명이 단축될 수도 있고 집안에 누군가가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다. 이렇게 안 할 것 같죠. 이렇게 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런 상담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막 분노를 막 너무 분노를 한 정도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너무 분노를 하고 또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넘어갔다라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기 어떻게 넘어갈 수가 있죠 하고 이제 막 이렇게 설명을 하면 나중에 본인 스스로가 충격을 받아요. 스님 말 듣고 보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였네요. 근데 그때 왜 진짜 같았죠? 진짜 같다니까요, 여러분은. 아,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산신령 같이 하고 이렇게 나타나서 갑자기 나타나서 뭐 이렇게 다 훤히 보는 것처럼 하면서 당신 단명한다. 이래 보세요. 그거 얼마나 무서울 거예요. 단명한다는데 내일 모레 죽는다는데 지금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나오죠. 그럼 뭐 한 3천만 원, 5천만 원 가져와라 이러면 그게 문제겠어요. 지금 내가 죽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사기를 치면서 이렇게 바깥으로 못 나가게 한단 말이에요. 왜 바깥으로 나가면 세상과 어울리면 세상의 정보를 들으면 내가 사입인지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폐쇄적인 집단은 바깥으로 못 나가게 하고 막아요. 딴 사람을 못 만나게 해요. 스승은 나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열리지를 못해 폐쇄적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이루어요. 산골짜기 같은 곳에서 우리끼리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 노동, 요즘 말로 하면은 노동 착취를 하는 거죠. 그럼 자발적으로 갔으니까 그러고서 10년, 20년, 30년 한 평생을 그러고 살다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옛날에. 지금도 많이 있을 것이고 상당히 많았다니까요. 근데 그게 발각이 나지 않는 시대였어요. 지금까지의 시대는. 근데 지금은 그게 들통나기가 너무 쉬운 시대로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실제 그런 데가 많이 무너지고 있고 그런 곳에서 많이 충격을 받아서 뛰쳐나온 사람들이 많아져요. 왜냐하면 스마트폰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요즘에는. 아무리 사이비종교 집단에도 이제는 처음엔 막았을지 몰라도 이제 못 막잖아요. 스마트폰 없는 사람이 없어요. 스마트폰이 있고 나면 유튜브가 됐든 뭐가 됐든 다 볼 수 있어요. 다 볼 수 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종교 얘기하는 사람, 저 종교 얘기하는 사람, 이 철학을 얘기하는 사람, 저 철학을 얘기하는 사람, 이런 방식으로 얘기하는 사람, 저런 방식으로 얘기하는 사람, 모든 얘기를 다 들을 수 있어요. 이제는 쉽게 말해 뭐 목사님들끼리 경쟁, 뭐 스님들끼리 경쟁, 뭐 철학자들끼리 경쟁 그게 아니에요. 무한 경쟁이에요. 이 세상 모든 존재와 경쟁이에요. 쉽게 말해. 왜냐면 여러분 강의 들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성당 다니는 사람이 뭐 스님 법문 듣는다 이거는 일도 아니에요. 이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나는 뭐 어떻게 듣게 됐어요 이러면은 옛날에 뭐 듣다가 어떤 철학자 얘기 듣다가 어떤 인문학 강의 듣다가 뭐 어떤 목사님 얘기 듣다가 또 어떤 무슨 저 양자 물리학 교수 강의 듣다가 뭐 온갖 것들 듣다가 막 그렇게 많이 듣다 보니까 어때요? 눈이 훤히 비교가 되잖아요. 이제 비교가 너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닌 게 훤히 보이잖아요. 이제 아닌 게 너무 확 드러나잖아요. 시대가. 근데 이게 이런 열리는 시대의 초입이거든요. 지금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깨어나겠어요. 얼마나 많이 안목이 밝아지겠어요. 그러면 이제 사기치는 사람이 안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눈에 안 보이겠습니까? 100% 보이죠. 그 수법이 훤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남아날 수가 없는 시대가 돼버려요. 이제 앞으로 시대는. 더욱더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그런 것에 이렇게 그 막 사로잡혀있던 그런 조직들이 다 무너지잖아요. 요새는. 그 피드스톡 같은데 막 온갖 이상한 단체들 다 발각되잖아요. 지금 이제. 알거든요. 이제 사람들이. 본인 스스로 안단 말이에요.